안녕하세요. 엄마에게 아나운서 유정임입니다. 저는 얼마 전에 아파트를 떠나서 산하를 소담한 주택으로 이사를 했습니다. 그런데 지붕 끝에서 갈 곳 없이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는 고드름처럼 뭔가 심심한 일상이긴 한데요. 고드름 끝에 맺히는 투명하고 또 반짝이는 물방울같이 청량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엄마에게서는 이 겨울에 꼭 어울리는 그림책 한 권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. 바로 소설가 이태준 씨가 쓴 엄마 마중입니다. 이 책은 전차 정류장에서 엄마를 기다리는 아이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. 추운 날씨 탓에 코가 새빨개진 아기는 오는 전차마다 갸웃갸웃하며 차장에게 우리 엄마 안 오? 라고 묻습니다. 아이는 꼭 그 한자리에 서서 꼼짝 않고 엄마를 기다립니다. 결국 엄마를 만나지 못하는 아이의 이야기로 끝이 나지만 마지막 그림을 주목해야 합니다. 엄마와 손을 잡고 골목길을 걸어가는 아이의 모습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. 이 마지막 그림은 아이의 바람일까요? 실제일까요? 알 수 없는 마지막 장면 덕에 더 큰 울림과 또 감동을 주는 그런 그림책입니다. 어린이집에 유치원에 또 학교에 있는 우리 아이들 중에서도 엄마와 만날 시간을 손꼽아 기다리는 친구들이 있겠죠? 어른이 된 우리라고 다르지 않다는 걸 이제 할머니라 불리는 우리들의 엄마는 아실까요? 지금까지 엄마에게 유정임이었습니다.